생사는 아시다시피 행고수 남무책인 자기 얘가 집에서 원래 태어났다니까. 원래 우리 그 좀 그 저 생가 좀 가르쳐 좀. 예예. 생가 모른다 탔더라는. 예 그래요. 제가 여기 말이죠. 내가 이로 방에 한 일곱 개 예 맞습니다. 그 저 사람들 와서 먹고 자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? 지금 처음에는 한옥 체험을 하다가 지금은 그 이제 이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불편한 게 서로 간에 지금 현재는 가진 않고 있습니다. 안내만 해드리고 구경만 하고. 저는 여기서 어, 팀들이 오면은 우리 이불하고 베개 다 사놨어 사실 처음에 해놨던데 그 이제 이 가능성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장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샤워장이 지금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애들 필요하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데 안에는 없습니다. 안에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요 바깥에 요 지금 화장실 바라봤는데 여기 화장실 안내소 네 저쪽에서 있는데 돈은 잘 안 쓰고 맨날 끼고 요 현대식으로 해놨어. 그 새로 돈 들여서 만든 취사실 샤워실은 안 쓰네 지금요? 네, 저도 저건 안 쓰고 있습니다. 안 써. 왜냐면 지금 저 달랑이한테 와야 되는데 아, 이제 안 오니까 쓰진 안 하고 있어. 그래서 지금 그게 진짜 겉으로 보면 뭐 실패를 해야 되나? 뭐 여기까지 해야 돼. 이건 한국 체험을 전에 좀 했어요. 했는데 좀 공이 적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. 공부나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랑이한테 안내하고 바로 체험을 하게 나가야 그게 그 기후나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더라고요. 그 한동 쪽에는 가보니까 그 가도 이제 여름에 가도 너무 시원하니 한옥이 있대요. 있어도 에어컨 없어도 한옥에는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못하잖아요. 예, 뭐 현대 시설물을 갖다 이 안에다 못하니까. 근데 그 거기는 더군 여름에 가도 에어컨도 없는데도 들어가니까 좀 샤워하고 있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뭐 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많죠. 근데 우리는 조금 그런 데서는 한옥을 해놔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 아마 좀 있어서 체험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할 때부터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예, 네, 우리 각 지역 장모님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면 되죠. 네. 그렇죠. 뭐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게 잘 모르니까 행보수에서 보고 행보수 차고 타고 가야 돼. 행보 차고 타고 가는 게 난데 차 오래 끊어. 예, 제가 모릅니다.